제가 학교 댕기는데 일에 2시간 넘게 걸린다고 일하는 거 아니니던.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댕길 수 있게 우리 마을에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소. 야야 이거 안 되겠다. 내리자. 아 저 아이리 뭐. 이따 보자. 빨리 가. 조심히 들어가라. 1986년 3월 3일 새벽 정준경 올림. 오늘은 중학생이었던 여러분들이 영민 고등학교의 학생이 된 첫날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의 미래와 꿈과 그리고 희망을 세상에 숙희 없는 교장선생님은 없나? 그치. 내 국민학교 때 교장선생님 맞나? 솔찬이 빛났단 게. 다른 향기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. 노라이네. 굶게. 하나, 둘. 학생. 예? 꽃다발 요래. 아, 개연이도 그냥 대강이래 찍어주소. 그래, 고마워. 자, 하나, 둘이. 5분 남았다. 더 뜨거운 게 적어라. 저 또라이는 천재다. 뭔 소리야? 확실한 증거도 있다. 뭔 증거인데? 정말로? 또 있다. 아직 끝난 게 아니래. 제일 확실한 증거가 있다. 무엇이 더 필요한디? 네 손바닥 안 보자. 손. 손톱 좀 보자. 백이면 백 다 이래야거든. 근데 짠은 어쨌는디? 아, 왜? 니네 좋아하나? 어?
니네 좋아하냐고. 아씨 뭐라노. 아르바이트 음식점이죠. 짜잔.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? 이번 주말에 오시면 카드라도 하나 써드리는 거 어때? 아 됐다. 감사주로. 아 왜 또 이래? 그만 양말이라도 하나 사드리는 거 어떤? 언제부터 참겠다 보네. 지도 이제 고등학생이고. 네가 먼저 하면 안 되겠나?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돼. 딴 여 있는갑다. 제가요. 말해. 마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. 뭐였죠 이게? 뭐 박사과정 하고 있는 친구 논문 초록인데. 아 봐봐. 제가요? 왜요? 너 어차피 저 도서관에 더 읽을 책도 없잖아. 뭐야? 청와대? 가시는 허지 말랑. 망보라 했지 망. 뭐로니들? 네, 송라이. 네는 김광현. 미안하다, 내 사과할게. 근데 편지를 사투리로 쓰는 놈이 어디 있노? 맞춤법도 개파이고. 네 그래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나? 하, 그 편지란 게 말이다. 아주 델리케이트한 건데.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좀 어렵고. 내가 도와줄까? 아니요. 내 말 안 했나? 우리 아빠 국회의원인 거.